오늘 아들과 함께 밴쿠버 교회 나들이를 합니다. 제가 안틱샵이나 재활용품 상점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몇 군데 들려보기로 했습니다. 아, 깜짝 놀랐네. 이 여자 이름은 누구야? 여기서는 엘비스 프레슬리 앨범도 한 장 구했어요. 꿈을 골랐네. 안W가 눈에 띄었습니다. 처음 온 안틱샵이에요. 저기 분홍, 홍학 다음에 가면 한번 봐야겠어요. 제가 분홍색을 좋아하거든요. 여기 선생님들 좋은 것들 귀여운 거울도 다음에 와. 노스 밴쿠버의 살베이션 아미 스리프트 샵입니다. 여기는 유리 공예품하고 크리스탈 제품들이 많아요. 이거 참 예쁘죠?
수제 유리 공예품은 만드는 데 공이 많이 들어가죠. 크리스탈 제품은 산화납이 24% 들어간 것이 굉장히 투명하고 빛 반사도 예쁩니다. 저는 거의 미니멀리스트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경하는 것을 즐깁니다. 그래도 가끔은 사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물건들이 있어요. 아들이 배고프다고 얼른 밥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. 저 새는 크리스탈처럼 아주 예쁘지만 레이진으로 만든 겁니다. 요즘 옛날 앨범으로 음악을 들으니까 참 좋아요. 아들이 여기서도 옛날 앨범 몇 장을 골랐습니다. Thank you. 할머니니까 당연히 경로 우대 가격으로 좋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. 바로 가까운 곳에 순댓국집이 있습니다. 아들과 같이 외출하는 날이면 한 끼는 햄버거, 한 끼는 이렇게 뜨거운 국물을 먹습니다. 주차할 곳이 없어서 좀 먼 곳에다 차를 세워서 언덕받이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곳이 노스 밴쿠버 시입니다. 여기서 집에 가는 길에 월마트가 있습니다. 과일과 야채 그리고 소고기를 사려고 합니다. 아들이 노인들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슈퍼마켓 갈 때마다 꼭 육회감을 사줍니다. 우리가 여기로 갔지 젤로 여기 진저자 퍼니처 저거 진저자 퍼니처 샵 한번 둘러보고 싶습니다. 카필라노 몰의 월마트에 도착했습니다. 훈제 오븐입니다. 아주 크죠? 어떻게
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? 응? 어디? 애들 오면 다 사고 싶겠다. 그로서리 쇼핑 전에 장난감 코너 한번 둘러봅니다. 컬렉션 할 만한 핫윌 다이캐스트가 있나 한번 봅니다. 이거 컬렉션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? 우리나라 것도 뭐가 있던데? 그리고 요새 나온 것도 비싼 게 있어? 자, 우리 현석이 좋아하는 하키 선수는? 세상에, 이게 40불, 50불이나 해, 이게? 어느 거? 그거 여러 개 사서 이제 그 중에서 좋은 카드 뽑는 거야. 아들과 저의 긴 하루를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